맹사성 기념관. 오늘 발표하는 인물은 문정공 맹사성. 자는 자, 호는 고, 시호는 문정. 먹을 맹사성 이야기 한국어. 오. 맛집만 떠봐야지. 따라가가지고 따라간 거야 맹사성을. 그래서 맹사성이 아주 잘 키워주는 거야. 내가 배운 거 아니야. 검은 짐승을 살펴보니 생긴 모양이 제가 맹사성의 태몽 치마 속에 무엇을 맞는 꿈이었나요? 진짜야. 봐봐 여기 이쪽이야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체험 안내, 퍼즐 맞추기, 스탬프 체험, 스크래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아보세요. 고불 맹사성은 누구? 문 열어달라고. 펜 줘. 희연아 우리 이거 해보자. 퍼즐이요? 여기다가 찍어봐. 응? 응. 여기 찍는 건데? 아니 아니 뒷면에 찍어봐. 그려봐. 응? 그렇게 색칠해봐. 어떻게 나오나. 좀 진한 색으로 해야지 잘 보일 것 같은데? 이런 색? 안내문? 아니 위에 은행나무가 있어. 자 가보자. 고택과 세덕사 구계정 사성 1360에서 1438년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지 마. 시렵겠다 우리 딸. 이거 여기 한 번만 봐줘. 안녕. 이리야. 지금 우리 어디 가요? 우리 맹사성. 맹사성 고택. 고택. 맹사성이 살던 집. 올라가 보자. 여기가 사당이야. 사당. 여기가 고택. 한 번만 찍어줘. 아. 야 너 여기 근처 오지 마. 됐어. 얘들아 여기 고택 좀 잘 봐봐. 응? 덕분에 착하니까 즐겁습니다.
아산 맹시 행만 맹시 고택은 1430년 고려 초기 근원에 건물을 흘려 높은 집을 보시며 고택 가구부에 나가 있는 고부대와 상호 공유실 중간 방법을 생각하고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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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진짜 예쁘다 누나서. 뭐야? 여기는 새떡사 화단이야. 어머와 셋다. 인사해줘. 짜란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 찍었어 아직. 정각은 조선 세종 때 저승이었던 맹사성이 황희 정승. 권진 너 저승이라고 외웠어? 아 정승이었던 맹사성이 황희 권진과 큰나무를 심었다고? 느티나무 느티나무 몇 그루? 아홉 그루 그래 세 그루 한 명씩 세 그루 어 다리로 이야 생각 좀 해볼까?